여러분 안녕하세요. 도깨비불 운명연구소 이한입니다. 이번 주간운세부터는 화면 구성을 조금 신선하게 바꿔봤습니다. 아, 이제 개묘년의 임수월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요. 갑목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 임수월의 영향권에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. 이 무토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뜻은요. 일단 좀 적어볼게요. 이게 편제예요. 그런데 지금 큰 달이 임술월이란 말이죠. 임술월의 술월에서 나온 게 바로 이 무토예요. 왜 제가 무토에 노란색을 지금 표시를 했냐면 임술월에서 이 술이라는 환경에서 금목을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깜빡 속을 만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. 누군가의 조언을 얻기보다는 식신에 해당하는 이 병화가 입고되고 편제인 무토가 입고되고 법제 을목이 입고가 되죠. 식신 병화 입고와 편제 무토 입고는 문제가 이제 될 만한 상황이고 겁제 을목이 입고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정관 신금이 임술월에서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 부분은 갑목에게 묘한 자존심을 작동시키는 인자가 된다는 거죠. 거기다가 이 술월의 환경이 해, 자, 자수를 격각시켜요. 즉 개수, 자수, 개수, 정인에 대한 격각을 시킨다. 이것은 깜빡 잘못하면 정관 때문에 내가 뭔가를 지금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? 이러면서 이 식신 입고가 된 상황에서 뭔가 일을 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신용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신용카드 같은 것들을 무리하게 쓴다거나 아니면 무리한 투자를 하신다거나 무리한 투자, 투기, 무리한 약속. 그래서 결국에는 신용 문제라는 것은 신용도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다. 조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이 부분 꼭 염두해 두시고 뭘 버리지 않는다는 거. 즉 이 술토 환경에서 이 술토 환경은 11월 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무토가 이제 작동을 1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갑목분들이 본격적인 영양권에 들어가는 셈이에요. 잘 속을 수가 있어요.